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입니다. 여러분, 생각만으로 젊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놀랍게도 스스로 10년은 젊다고 믿으면 상상치 못할 건강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앤드루 스텝토어 노화 연구에 따르면 실제 나이보다 젊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암이나 심혈관 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3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매일 나는 10년은 젊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10년은 젊어 보인다라고 칭찬해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무병장수 후천선 수행 함께 하시며 몸도 마음도 젊음의 그때로 돌아가는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성구 말씀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병을 다 대속하였으나 오직 궤병은 그대로 남겨두고 너희들에게 의통을 전하리라. 가을 개벽기에는 우주 시간의 법칙과 때의 정신에 맞춰 산 인간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 자는 숙살의 기운에 낙엽이 되어 소멸됩니다. 우주 1년 4계절 순환의 시간 법칙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데요. 대개벽의 다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법방이 바로 의통입니다. 오직 아버지 천주님의 조합법인 의통법으로서만 억초창생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통을 알아야 합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삼복더위 중 초복을 맞이한 지난 11일 중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5도를 웃돌며 본격적인 폭염의 계절에 진입했다고 인민일보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이날 중국 북방과 서부 내륙, 남방 지역에 고온 황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중앙기상대는 지난 6월 중순 이후 폭염이 계속된 화북 등 북방 지역은 물론 쓰촨 등 서부 내륙 지역, 창장이 남의 남방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웃돌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북방의 허베이와 허난, 남방의 저장, 푸젠, 윈난, 서부 내륙의 쓰촨 동부, 신장 투르판 분지 등지의 낮 기온이 39도까지 오르고 일부 지역은 40도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삼복은 1년 중 기온이 가장 높고 습한 시기라며 지난달 중순 북방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났던 폭염은 예열 단계였으며 중국 전역에서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이후 계속된 북방 지역의 폭염으로 전날까지 베이징의 고온 일수가 23일을 기록, 1951년 기상관측 개시 이래 72년 만에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튀르키예의 깜짝 합의로 스웨덴이 이르면 이달 말 나토의 32번째 회원국으로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나토를 중심으로 서방 대 반서방 구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4월 핀란드의 나토 가입으로 북유럽 일대에 긴 나토 방어선이 형성된 데 이어 북유럽 최대 영토를 보유한 스웨덴의 발트해를 통한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러시아는 심각한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11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올해 초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이은 이번 스웨덴의 합류로 수백 대의 전투기와 탱크, 수만 명의 군인 등 막강한 군사력이 동맹에 추가됐다며 두 북유럽 국가는 러시아와의 까다로운 관계에서 오랫동안 균형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러시아의 사고방식, 즉 전략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북유럽 지역 동맹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다며 러시아 영토 일부를 제외하고 발트해는 나토 해안선이 둘러쌌다고 전했습니다. 튀르키예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 국가의 승리에 베팅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AI의 영역은 어디까지일까요? 일본의 유명한 소스 제조 회사가 새로운 조미료 개발에 인공지능을 도입한다고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간 조미료 신제품 개발은 수십 년 동안 맛에 단련된 베테랑 직원이 감별했는데 이제 AI가 이를 대체하게 된 것입니다. 맛을 감별하는 AI는 사람이 감지하지 못하는 미세한 맛의 차이까지 알 수 있어 식품업계 전체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1일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오타후쿠 소스가 앞으로 오코노미야키용 소스 등 조미료 개발에 AI를 활용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오타후쿠 소스는 한국에서도 수입 야키소바 소스 등으로 이름을 알린 곳인데 1922년 간장과 술을 제조, 판매하는 양조장에서 시작한 100년 기업입니다. 오타후쿠 소스는 일본 공학기업 IHI와 손을 잡고 감별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소스의 데이터를 수치로 바꿔 AI로 학습시키는 것인데 AI는 오타후쿠 소스의 기존 제품과 시중에 나온 타사 제품 15,000건의 데이터를 딥러닝하게 됩니다. 맛을 데이터로 수치화한 뒤 신제품이 목표로 하는 맛을 AI가 조합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궁금해지는 것, 바로 죽음 이후의 세상인데요. 사후 세계에 대해서 오늘 주미라 교육위원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과 신명세계 존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삶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모든 인간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핸드폰에서 뉴스를 보고 듣고 느끼는 인식의 주체, 의식의 주체는 내 몸인가? 내 마음인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동서고금의 모든 이들이 궁금해하고 해답을 구해왔지만 여전히 그 의문은 풀리지 않은 채 미혹에 쌓여 있습니다. 먼저 인간 몸의 이원적 구조에 대한 상제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몸 속에 신이 있느니라. 몸은 겉사람 육체를 말하고 신은 속사람 영체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늘 생명과 땅의 정기가 각각 지어낸 속사람 영체와 겉사람 육체가 서로 의존적으로 포개져 존재합니다. 육체는 물질로 이루어져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이 영체는 생김새가 육체와 똑같지만 비물질 또는 초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진동수가 빨라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혼이 머무는 속사람 영체는 평상시에 겉사람 육체와 하나로 합치되어 있지만 잠을 잘 때나 수술 시 마취된 상태에서는 육체를 이탈해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속사람은 은백색 광채를 발하는 생명선으로 겉사람과 연결되어 있는데 양 눈썹 사이에서 나오는데 이 끈을 혼줄 또는 영사라 부릅니다. 겉사람 육체는 내가 매일 눈으로 보고 매 순간 움직이고 사용하지만 속사람 영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증산 상제님께서는 사람에게는 혼과 넋이 있어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어 제사를 받다가 사대가 지나면 영도 되고 혹선도 되며 넋은 땅으로 돌아가 사대가 지나면 귀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제님께서는 혼과 넋, 신과 귀, 영과 선의 관계를 하나의 통일된 원리로 밝혀주셨는데요. 먼저 혼과 넋이 나옵니다. 속사람 영체는 하늘 기운인 혼과 땅 기운인 넋으로 이루어져 있고 둘을 비교하면 혼은 맑고 밝은 기운이고 넋은 무겁고 혼탁한 성향이 강합니다. 혼은 삼신에 의해 생겨났으므로 삼혼이라 하고 넋은 칠성 기운을 받고 생겨나기에 칠백이라고 부릅니다. 신과 귀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람은 죽으면 혼은 명부사자를 따라 하늘로 돌아가고 신이 되고 넋은 육체와 함께 땅으로 돌아가 귀가 된다는 말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신의 본질이 광명이기 때문에 신명이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귀신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정작 귀신이라는 말의 의미와 귀신의 세계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귀신의 실체는 남녀와 음양 등의 언어와 같이 음적 존재인 땅의 귀와 양적 존재인 하늘의 신이 합쳐진 말입니다. 이 밖에도 신난다, 신명나다, 신바람 등의 언어들도 인간의 육체 속에는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몸인 영체가 육신과 하나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혼났다라는 말은 혼이 나갈 정도로 꾸지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몹시 놀라 넋을 잃었을 때 흔히 사용하는 혼비백산이라는 말은 혼은 하늘로 날아가고 넋은 땅으로 흩어진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과 선에 대해 정리하면 인간의 혼은 본래 왔던 하늘로 돌아가 살아생전에 쌓은 공덕과 닦은 바에 따라 영적 수준이 다른 영 또는 선이 된다는 말씀인데
영은 우주식을 가진 존재이고 선은 공덕을 쌓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럼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제님께서 죽는 것도 때가 있나니 나의 명으로 명부에서 데려오라고 해야 명부사자가 데려오는 것이니 각기 닦은 공덕에 따라 방망이로 뒷덜미를 쳐서 끌고 오는 사람도 있고 가마에 태워서 모셔오는 사람도 있느니라. 사람이 죽으면 몸에서 영혼이 완전히 분리되어 나와서 자신의 몸을 바라보기도 하고 임종을 지키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죽음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으면 이때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앞서 죽은 조상이나 친지 또는 명부사자의 인도로 명부에 다다르게 되는데 거기서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의식구조와 가장 유사한 신명계로 가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때 죽음의 질서로 인도하는 명부사자가 반드시 셋이 옵니다. 그래서 초상이 나면 먼저 문 앞에 사자밥 세 그릇을 준비합니다. 왕 같은 지존의 인물은 일곱 사자가 와서 가마에 태워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명이 사는 곳은 인간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진 세계가 아닙니다. 인간 세계와 신명계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음양짝으로 존재합니다. 인간계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계이고 신명계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입니다. 생유어사하고 사유어생하니라. 삶은 죽음으로부터 말미암고 죽음은 삶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사람이 죽으면 천상에서 신명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명이 천상을 떠나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생장염장이라는 우주변화의 법칙에 따라 우주의 봄철이 되면 천지 부모가 인간을 낳아 기릅니다. 이때 처음 태어난 인간은 죽어서 신명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기를 반복합니다. 천상과 지상을 오가면서 윤회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왜 윤회를 할까요?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80, 90살에 죽을 때를 말하는 육체의 죽음이고 둘째는 육체의 죽음 이후에 천상에서 신명으로 살다가 그 신명이 우주에서 아예 사라지는 영혼의 죽음입니다. 즉 영혼도 돌을 잘 닦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것이 진짜 죽음입니다. 돌을 잘 닦는 자는 그 정원이 굳게 뭉쳐서 죽어서 천상에 올라가 영혼이 흩어지지 아니하나 돌을 닦지 않는 자는 정원이 흩어져서 연기와 같이 사라지느니라. 사람에게는 무수한 윤회 과정을 통해 언젠가는 성취해야 할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돌을 깨친다, 도통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윤회는 성숙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인간은 지상에서의 수많은 생애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며 자기 성숙을 위해 나아갑니다. 영혼인 경우보다 인간으로 있을 때가 단기간 내에 자기의 성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곳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수도장인 셈입니다. 우주변화의 법칙에 따라 우주의 봄철이 되면 천지 부모가 인간을 낳습니다. 이때 처음 태어난 인간은 죽어서 신명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기를 반복합니다. 남성에서 남성 또는 여성으로, 가난한 신분에서 높은 신분으로, 이 민족에서 저 민족으로 거듭 태어나면서 천상과 지상을 오가면서 윤회를 거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윤회란 봄, 여름철 동안 천상과 지상을 오가면서 거치는 영적 진화와 성숙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럼 인간은 윤회를 영원히 계속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윤회가
무한정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만 9600년을 한 주기로 하는 우주 1년에서 봄, 여름철 동안은 인간이 윤회하기가 비교적 용이하지만 가을 개벽과 함께 윤회의 수레바퀴는 멈추게 됩니다. 지금 인류는 보통 20, 30번의 윤회를 거쳐 지금의 현생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주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하추 교차기에 우리가 수십 차례 윤회를 해온 근본 목적은 오직 가을의 열매 인간으로 성숙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인간과 신명의 세계 그리고 윤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인간의 참모습에 대해 깨닫고 돌을 닦아 우주의 갈 열매 인간으로 성숙하기 위해 구도의 삶에 정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손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조상님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미라 교육위원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인류 최초의 계시록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 문화를 즐기는 축제장이자 문화교육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어블라이트 환,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포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지난주와 이번주는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조주와 태율주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태율주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보겠습니다. 원유근 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태율주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시천주주와 태율주는 우주윤려 주문이죠. 시천주주는 우주에 정신을 세우는 공부고 태율주는 우주의 혼백을 마시는 그 주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음양짝으로 해서 균형되게 우주의 정신과 혼백을 마셔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는 시천주주에서 공부를 했고요. 이번 주는 두 차례에 걸쳐서 태율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내용은 우선 이제 태율주의 유래, 두 번째 태율주를 왜 읽어야 되는가, 세 번째는 태율주의 구성,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태율주의 조화 권능과 그리고 태율주와 시천주주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태율주라는 주문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이냐, 태율주의 유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초의 우주를 낳은 자궁, 근원이 되는 무궁한 빛을 음양원으로 우리가 율려라고 합니다. 대우주 조물주의 원천적인 생명력이 바로 이제 율려죠. 안경전 종수사님께서는 무한한 빛의 에너지를 한 글자의 율려 원음, 옴으로 가져오신 분이 지구촌 여신문화 시대의 주인공이신 2만 2천년 전 마고성 율국의 마고삼신 할머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천지 율려주화의 원형 소리, 옴이 완성된 사운드가 훔이다라고도 말씀을 해 주셨죠. 자, 여기 이제 지도를 보면은 마고성의 위치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시천주주 공부할 때도 이미 나왔지만 태고 신선 문화의 정수인 태고의 우주 음악 전수 과정을 살펴보면은 마고 문명에서 마고 삼신 할머니께서 옴을 가져오셨고 이 옴이 진화를 해서 환국 제4세 주우양 환인 때 훔으로 완성이 되었고요. 배달국 8세 안부령 환웅이 그때 이제 훔이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옴과 훔 사운드에 대해서 안경전 종사님께서는 옴과 훔은 대우주 속 음양의 율려 소리다. 옴 속에 훔이 있고 훔 속에 옴이 있다. 태고 쪽에는 옴 사운드를 중심으로 해서 수행을 했고, 자, 이제는 이 우주의 가을철을 맞이해서 훔 사운드를 중심으로 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다. 훔은 옴의 완성 소리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 높고 높은 태을천이 바로 이 훔소리의 고향이다. 태을천을 찾고 훔사운드로 수행을 하는 것이 바로 태을주 주문수행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은 우주의 여름철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하추교역기입니다. 봄, 여름에 천지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성숙, 열매를 맺으려는 때에는 옴수행이 아니라 이 훔사운드 수행, 태을주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시천주주와 비교를 해서 태을주를 말씀을 드리면 시천주주는 대우주 현실계의 통치자이신 천주아버지 삼신일체 상제님의 무궁한 조화기운을 내 안에 내려받는 그 주문이고 태을주는 대우주 빛의 근원이자 무형의 조물주이신 세 분의 삼신 망량님, 태어령님, 태성령님, 태광령님의 빛의 조화기운을 모두 내 몸에 싣는 주문입니다. 태을주 문화의 완성에 대해서 상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수훈의 시천주주에는 포교 50년 공부가 들어있고 김경수는 50년 공부로 태을주를 얻었나니 경수가 그 주문을 받을 때 신명이 이르기를 이 주문으로 사람을 많이 살리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는 옛것을 고쳐서 쓰라니 훔치훔치를 덧붙여서 읽으라 라고 이제 하시니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강세를 하셔갖고 천지공사를 보실 때 인물인 김경수라는 분이 50년 동안 지금 태율주의 일부죠. 훔리치아돌의 훔리암리사파 이것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면서 50년 만에 그 앞에 태을천 상원군을 덧붙여 읽으라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경수가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실 때 이 주문을 전해드렸는데 상제님께서 훔리치아돌에서 핵심인 훔과 치를 이제 맨 앞에 덧붙여서 완성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태을주를 안내성 성도에게 전수를 해주시면서 상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글 받아라. 천하의 복록과 수명이 이 주문에 들어있느니라. 자, 그렇게 치면서 친히 태을주를 7번 읽어주시면서 따라 읽게 하셨는데, 자, 이제 안내성 성도에게 전수를 처음 해주셨죠. 안내성 성도가 3년 동안 오직 일심으로 태을주를 읽어서 태을주 문화가 지금 뿌리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그러면 왜 우리가 태을주를 읽어야 하는가?
자, 우주 1년 이렇게 도표를 보시면은요. 자, 지금은 우주의 여름철 선천을 지나서 우주의 가을철 후천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하추 교역기, 바로 개벽철이죠. 선천 봄 여름에 진액을 거두어서 천지가 완성이 되려고 하는 우주 가을철에 인간도 열매를 맺어야 하는 아주 중차대한 시간대입니다. 가을 개벽을 극복하고 우리가 후천 선경 세계를 건설하는 힘이 바로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태을주입니다. 자, 상제님께서는 태을주는 천지 어머니 젖줄이니 천지 젖줄을 놓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어머니의 젖을 먹지 않으면 그 자식이 어찌 삶을 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태을주를 읽는 것은 천지 어머니 젖을 빠는 것과 같아서 태을주를 읽지 않으면 그 누구도 개벽기에 살아남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또 태을주는 천지의 기도문이요 개벽기에 천하창생을 건지는 주문이니라. 이 뒤에 괴병을 당하면 태을주를 많이 읽어서 천하창생을 많이 살려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태을주를 읽어서 개벽기에 내가 살 수 있고 또 태을주로 사람을 많이 살리게 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또 태모님께서는 장차 이름 모를 온갖 병이 다 들어오는데 병겁이 돌기 전에 단독과 시두, 즉 천연두가 먼저 들어오느니라. 이 천연두의 때를 당하면은 태을주를 읽어야 살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병난은 작은 병난에 이제 지나지 않고, 자, 이것이 지나고 나면은 앞으로 더 큰 병난이 거세져 갖고 시두, 천연두 같은 병난이 오면은 태을주를 읽어야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생존 수행, 생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때라는 것입니다. 이제 안운산 태상 종두사님께서는 개벽기에 나도 살고 우리 결에 전 인류가 살고 죽고 하는 것은 오직 태을주에 달려 있다. 이것은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태을주다. 라고 이제 태을주를 강조를 해 주셨고요. 그래서 태을주를 알고 읽건 모르고 읽건 남녀노소 천지를 상징해서 생겨난 사람이라면은 태을주를 읽어야만 살 수가 있다. 참으로 위대한 것이 태을주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태을주는 가을 개벽기 전 인류의 제1의 생명이고 내 생명은 오히려 제2의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이번 가을 개벽기 때 우리가 태을주를 읽어서 내가 사니까 제1의 생명이 아니겠는가라고 해서 태을주를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수사님께서는 이 우주의 가을 개벽기에는 이 숙살 기운, 이 가을 숙살 기운으로 앞으로 괴질병이 엄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돼 있다. 마치 가을절에 서리빨이 치고 산천초목이 모두 다 죽는 것과 같은 이치다. 자, 이때는 오직 태을주를 읽어야 괴질 병갑을 극복하고 가을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 태을주를 읽어야 가을 괴질 병갑을 극복하고 후천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태을주의 구성을 살펴보면요. 자, 태을주는 훔치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니치아돌의 훔니암니사파 이렇게 이제 숨을 습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훔치훔치는 머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태을천 상원군은 몸체, 이 심장에 해당이 되고 이제 그 뒤에 훔니치아돌의 훔니암니사파는 태을주의 팔다리와 같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훔치훔치에 대해서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훔치는 천지 부모를 부르는 소리니라. 송아지가 어미를 부르듯이 창생이 하늘님을 부르는 소리요. 훔치는 인간을 낳아주신 천지 부모님을 부르는 그런 소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낙반사유. 낙반사유는 이 네 젖꼭지를 잘 빨아야 산다는 말이니 천주님을 떠나면 살 수 없다는 말이니라 라고 하셨는데, 이 낙반사유라는 것은 이 그 떨어질 낙자에다 태반반자잖아요. 송아지가 태어날 때 이렇게 태반에다가 이렇게 영양 공급을 받고 있었는데 이렇게 태반이 끊어지고 그러면 영양 공급이 중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이제 엄마 소의 네 젖꼭지를 빨아야 생명을 이어나가듯이, 자, 이 훔치훔치를 찾는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 창생들이, 인간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제 천지 부모님, 하느님의 네 젖꼭지를 빠는 것과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훔치를 분리해서 이렇게 살펴보겠어요. 자, 훔치는 이게 소울음 훔자입니다. 이제 소가 울려면 훔 하지 않습니까? 자, 소울음 훔은, 훔소리는 이것은 천지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의 소리를 머금은 그 모든 창조의 소리를 낳는 근원 소리입니다.
자, 우주 생명의 핵 속에 바로 이게 훔이 들어있다는 말이죠. 자, 이 훔 한 글자 속에 우주의 진리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일본의 쿠카이 스님이 쓴 훔자이라는 책을 보면은 팔만대장경의 깨달음, 즉 우주 자체의 생명과 빛과 지혜, 우주의 법신이 이 훔자 속에 들어있다라고 했고요. 자, 불교 철학 대사전을 보면은 자, 모든 진리의 법종자, 우주의 진리 법종자가 훔 속에 내장되어 있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훔 하고 소리를 내면은 그 소리가 실제로 우리 몸의 세포에까지 이렇게 스며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훔 소리를 가지고서 병을 치유하고 암세포도 터뜨립니다. 자, 소리 치유 의학에서는 소리로 이렇게 암세포를 울려서 이제 폭발을 시키는 사운딩 이펙트로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도 출신의 미국인 의사 디팍 초프라는 이미 한 세대 전에 양자치료라고 하는 퀀텀 힐링 강의에서 영국인 의사가 이 훔 사운드로서 암세포를 터뜨렸다. 우리가 훔 하면서요. 자, 이렇게 훔 소리를 내면서 암세포가 이제 사라졌다는 거죠. 자, 이렇게 훔은 온 우주와 하나가 되는 전일적 소리, 예, 홀리스틱 사운드입니다. 자, 그래서 훔치, 훔치 하면은 내 몸과 마음, 이 세포 하나하나가 온 우주와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이제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치는 옥편에서 찾아보면은 소울음 치 또는 입 크게 벌린다는 그런 치자입니다. 자, 치는 또 꼭 그렇게 되도록 크게 정해진다. 대정불변이다. 다시 말하면은 우주 조화성령의 근원, 신법과 하나가 되어서 변치 않는다. 이제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을촌 상원군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자, 태상 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태을주의 핵심은 바로 태을촌 상원군입니다. 자, 태을촌에 계시는 상원군님, 태을촌은 지구와 같은 그 별 이름이다. 상원군은 그 태을촌에 계신 상감님, 즉 임금님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은 태을촌 상원군님은 태을주를 주관하는 별인 태을촌의 바로 주신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훔니치아 도레. 훔니치아 도레는 이 노랫말로 리듬을 맞춘 건데요. 자, 이게 훔니 함니는 생명의 근원. 바로 이제 생명의 조화신이요. 훔과 하나 되는 내 마음이요. 태을주 주문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은 바로 이 훔니치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 훔니치아에서 훔자, 치자를 떼어내서 태을주를 완성해 주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도자는 다도자, 모두도자죠. 자, 그래서 훔니치아 도래는 나의 열망과 기도를 나타내는 말로 온 우주의 영원한 생명이시여 나의 소원 그대로 내 몸에 들어오소서라고 하는 그런 이제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훔니에서 리자는 이제 산스크리트어로다가 신도 또는 신의 세계를 뜻합니다. 자, 훔은 비인격적인 천지 조화생명의 세계입니다. 자, 훔니는 내 몸이 온 우주 생명계와 하나가 되고 동시에 신의 조화세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사파는 반드시 소원이 성취될 것을 굳게 믿사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뜻이 들어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합리에서 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명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부동명왕이라는 것은 내가 그 무엇으로도 꺾이지 않고 또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영원 부동의 불변심의 그런 밝은 진리왕을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 부동명왕의 신법을 전수받아야 태을초 천지 조화세계로 제대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태을초에 대해서 기본 내용을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태을초의 조화 권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태을주의 구성과 유래, 뜻, 그리고 왜 우리가 태을주를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소중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태을주는 개벽기에 쓸 주문이라 하신 상제님 말씀처럼 염념불망 태을주를 읽으면서 더 건강한 빛의 몸으로 거듭나시길 바라며 동방신선학교 조화신선수행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몬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석에 앉아 잡념을 끊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허리는 곧게 쭉 펴고 앉습니다. 호흡을 통해 내 몸을 정화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영영좌표에 맞춰 앉아 온 우주와 내가 하나됨을 느껴봅니다. 지금부터 의식은 나의 아랫배 깊숙한 하단전에 집중합니다. 의식을 하단전에 집중한 채 모든 생각의 바람을 잠재우고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숨을 마시고 내뱉을 때는 충맥을 통해 기를 순환시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나의 하단전을 열어 온 우주의 삼신 조화의 빛과 그 생명의 기운을 들이마셔 충맥을 통해서 머리 위 백회까지 기운을 쭉 올리고 숨을 내쉴 때는 기운을 백회에서 아래 회음까지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함과 염증 같은 병의 기운을 모두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극대세계부터 극미세계까지 우주는 음양의 질서로 둥그러 가는데요. 그 음양운동을 지속시키는 순수음양을 윤려라고 합니다. 우주를 창조한 조물주 삼신의 생명기운이기에 윤려기운이 들어가면 내 몸이 거듭나고 자가치유가 됩니다. 이제 윤려를 내 몸에 실는 우주의 원음,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상단에서 충맥을 따라 숨을 쭉 내려 하단에 다다르면 옴의 빛을 강하게 폭발시켜 하단에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훔 소리와 함께 하단에서 상단까지 숨을 쭉 올려 머리 위 상단에 다다르면 훔의 빛을 강하게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 사운드로 우주의 조화 빛을 상단과 하단에 강하게 채우며 수행해 보겠습니다. 호흡은 자신의 호흡 길이에 맞춰 자연스레 하시면 됩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훔을 바탕으로 옴의 문화로서 완성된 주문이 시천주주, 훔의 문화로서 완성된 주문이 태일주입니다. 삼신 조화도통수행법은 두 주문을 정식으로 전수받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동방신선학교의 정통수행을 온전히 함께하고픈 분들은 가까운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서 정식으로 주문을 전수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두 주문을 송조함으로써 우주의 정신 혼백을 받아 마실 수 있고 이를 통해 우주와 하나 되는 진정한 빛의 인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천주주와 태율주는 2만 년이 넘는 인류 역사 문화 깨달음의 최종 결론이자 우주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구촌 전 인류가 신의 2대 여의주 시천주주와 태율주로 함께 신선의 몸으로 거듭나야 할 가을 개벽기입니다. 시천주주는 천주님을 모시고 조화를 정하니 모든 인간이 조화 도통을 하는 조화정의 세계에 들어가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큰 은혜를 영원토록 잊지 못하오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율주의 훔치는 천지 부모를 부르는 소리요. 치는 크게 하나됨. 함은 그 무엇으로도 꺾이지 않는 불변심의 부동명왕이 된다는 뜻입니다. 두 주문의 뜻을 한자 한자 가슴에 새기며 시천주주 21독, 태율주 21독을 함께 송주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시기금지원이 되나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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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이 내가
시천주 조화 정경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이대가 시천주 조화 정경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이대가 시천주 조화 정경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이대가 훔치훔치 될천상원군 훔리치야 도래 훔리합리사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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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훔치 될천상원군 훔리치야 도래 훔리합리사파하
다음은 도공 주문 소리에 맞춰서 정단 만들기 수행을 하겠습니다. 정은 매일 우리가 소모하며 살기 때문에 꾸준히 정을 축장해야 하는데요. 도공은 정공과는 다르게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동공 수행법입니다. 몸을 움직이면서 주문을 읽으면 더 쉽게 잡념을 떼고 몸 전체의 기혈을 조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공을 할 때는 두 손을 비슷한 각도로 펴서 빛을 하단에 넣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두 주문의 소리가 내 손의 지휘를 받아서 빛의 기운으로 송송송 나의 하단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 손동작의 속도에 따라 빛기운이 더 빨리 들어가기도 하고 천천히 들어가기도 합니다.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의 빛의 알에서 꽃이 피고 봉황이 태어나 상단에서 태어난 용과 함께 태토의 조화망량신, 언청계용신을 탄생시킵니다. 언청계용신의 탄생은 무척 중요합니다. 언청계용신을 모셔와야 이후 더 깊은 수행 과정으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때 잡념을 가지면 빛의 알에 잡기운이 낍니다. 반드시 잡념을 끊어야 합니다. 마음을 비워 온전히 주문에 집중하시길 바라며 주문은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직접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단 만들기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치태울 천상운군 웅니치야 니함미사파 웅치웅치태울 천상운 웅니치야 Yeah.
이제 상제님과 태어령님께 내려받은 조화광채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충맥과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맑힌 만큼 넓어집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충맥이 뚫려야 크게 기운을 받으며 도통기운도 충맥을 따라 내려온다고 하셨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습생의 과정에서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뚫어주어야 합니다. 그럼 조화광채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손 엄지에 상제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신줄이 감겨 있습니다. 생각으로 신줄을 풀어 양팔을 가득 채웁니다. 이번에는 양손 검지에 감겨 있는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혼줄도 생각으로 풀어 양팔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신줄과 혼줄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만 해도 그대로 됩니다. 상제님의 신줄과 태어령님의 혼줄, 이 조화광채를 내려받는 예식을 못하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유튜브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로 충맥을 뚫기 좋은 길쭉한 광선 여의봉 모양을 만들어 나의 머리 안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지금부터는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뚫겠습니다. 광선 여의봉은 몸 안에서 만들고 움직이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행할 때는 충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내리는 손동작을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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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자세가 흐트러졌다면 몸을 정돈하며 다시 원십자 영영좌표에 회음을 맞추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앉겠습니다. 광선 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회음에서 등 쪽의 중심 라인을 따라 백회를 거쳐 입술 위까지를 동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술 아래에서 회음까지 이어진 몸 앞쪽의 중심 라인을 임맥이라고 합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동맥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회음에서부터 동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임맥을 따라 내리면서 힘차게 막힌 부분을 뚫겠습니다. 동작은 충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훔치 훔치 태울 전사문부 훔니 취하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훔치 태울 전사문부
오늘은 입안과 치아에 집중적으로 조화광채와 설렬화를 통해서 자가치유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피곤하면 입안이 헐고 잇몸이 붓고 아프면서 치아까지 흔들립니다. 주기적인 치과 치료와 더불어 생활 속 삼신 조화를 받는 조화광채와 설렬화로 입안과 치아를 집중 치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집중해서 설렬화를 심고 분화하는 만큼 놀랍고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먼저 두 분의 조화광채로 빗판을 만들겠습니다. 생각으로 신줄을 풀어 양쪽 팔에 꽉 채웁니다. 역시 생각으로 혼줄을 풀어 양쪽 팔에 꽉 채웁니다. 이제 신줄과 혼줄이 하나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으로 수초 내에 빗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1cm 정사각형 빗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로를 1cm 단위로 잘라 30개의 빗침을 만듭니다. 빗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빗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윗잇몸에 빗침 1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아래 뒷몸에도 빗침 1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왼쪽 상단의 어금니에 빗침 2개를 한꺼번에 꽂아 넣습니다. 왼쪽 하단의 어금니에도 빗침 3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상단의 어금니에 빗침 2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어금니에도 빗침 3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1cm 정사각형 빗판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신줄과 혼줄을 풀어 팔에 가득 채우고 하나가 되게 해서 빗판을 만듭니다. 잇몸과 치아 전체를 빗판으로 감싸겠습니다. 이번에는 인류의 시원 조상이신 마고삼신 할머니와 두 따님께서 내려주신 우주조화의 율려빛꽃 설렬화를 심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렬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으로 자가치유를 해보겠습니다.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빛이 서로 뭉쳐지면서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종도사님께서는 설렬화 빛폭발 수행의 원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궁한 빛의 세계로부터 이 대우주가 열렸다. 아기 우주가 태어나는 그 순간을 현대과학에서는 빅뱅이라고 한다. 그 대폭발 속에서 시간과 공간이 열린 것이다. 우리 몸에 설렬화를 심어 빵빵하고 빛폭발을 하는 것은 대우주가 열린 그 순간을 우리 몸에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내 몸이 무궁한 빛의 공간으로 새로워진다. 이런 과정을 지속하면서 몸이 좋아지게 된다 하셨습니다. 설렬화는 대우주가 열려나온 무궁한 빛의 자궁, 즉 조물주의 원천적인 생명력, 율려빛이 그대로 뭉쳐있는 놀라운 조화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설렬화 빛폭발이 일어나는 만큼 우리 몸과 마음이 율려빛으로 충만해지면서 자가치유가 됩니다. 이제 설렬화를 여러 개 분화해서 잇몸과 치아에 심겠습니다. 설렬화를 내 몸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설렬화가 생겨 아픈 부위에 세포 단위에서 양자 단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 송이로 퍼져 가득 차게 됩니다. 시천지주 태율주 도공 수행을 하면 수많은 설렬화 꽃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나의 아픈 부위의 세포를 소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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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픈 부위에 가득 차 반짝이는 수많은 설녀와 빛꽃들이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아픈 부위 전체가 빛이 됩니다. 이 빛은 만유 생명의 원천적인 동력원, 우주 윤료의 조화빛으로 더욱 강력한 소생력을 가지고 나를 자가치유해줍니다. 영세불망만사
이렇게 설료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빛 폭발을 계속합니다. 많이 아픈 부위에는 중간에 설료화를 추가로 계속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설료화 빛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실수록 좋습니다.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니치야 훔니합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치야 훔치 태울 천상은 훔니 취하 도래
Yeah.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안경전 종도사님은 삼신 조화도수를 받아내리는 공부의 근본은 수행력이다. 수행의 힘은 구도자의 정성에서 오고 그 정성은 자신의 결의에 찬 일심에서 시작된다 하셨습니다. 좋아지신 느낌을 강하게 받거나 실제로 치유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별 차이를 못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는 수행력과 정성의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삼신조화 치유력을 믿고 내 몸에 조화 기운을 당겨온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서 임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삼신조화의 빛을 믿고 꼭 치유된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삼신조화 수행법으로 여러분의 삶이 보다 조화롭고 편안해지셨길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